이번에 살펴볼 에피소드는 지네릭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자체도 사실상 지네릭 인터페이스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보면 위에 첫 번째는 지네릭 넘버 T 그죠? 그런 다음에 프로퍼티 첫 번째 프로퍼티의 타입도 T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메소드죠. 아규먼트를 받는 것이 X, Y를 다 T, 리턴 값도 T가 되는 이런 메소드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ew generic number 해서 이번에 t에다가 뭘준 건가요? number를 주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그다음부터는 다 number가 들어야 됩니다. 만약 이 x가 function 같은 경우도 만약 스트링으로 지정하게 되면은 바로 오류가 뜨죠. 그죠? 왜냐하니까 여기 이미 t가 et와 같아야 되고 et가 number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트링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generic number 해서 이게 다 스트링을 줘봤어요. 스트링을 줬으면은 얘들이 다 스트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generic value에도 스트링 들어가게 되고 펑션도 x, y가 다 스트링입니다. 리턴 되는 것도 스트링이 돼야 되겠죠. 만약에 반대로 여기다가 우리가 number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오류가 뜨게 되죠. 반대로 이번에는 type string is not assignable to type number. 그죠? 스트링은 number에 assignable 할당할 수가 없다. 이게 number 이게 스트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 number로 지정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모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걸 한 돌려볼까요? 컨솔로그 해보면 오른쪽에 화면에 테스트 이 테스트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죠? 이처럼 클래스 자체도 이렇게 지네릭한 타입으로 결정할 수가 있고 따라서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간의 구분이 사실상 애매하다는 거죠. There is no distinct boundary between class and interface. 인터페이스와 클래스 사이에 정확한 구분선, 바운더리는 경계선은 없다.